열심히 하자. 뭔지 한국이죠. 수많은 경쟁자들이 알아서 휴식 시간에 자기 성을 부서뜨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스트레스가 없이 비워두면서 살았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좋아하는 방향대로 자신을 흘려보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근데 앞에 테스트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극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영 아니다 싶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빽빽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제가 얘기 드렸던 그 계획표 만드는 비디오 그거를 보고 내가 계획을 만들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삶이 제자리 걸음하는 거.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그런 자신을 결국에는 발견하게 되더라.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객관화. 네, 근데 자기 객관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 객관화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면서 도대체 그런 거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어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중요하다는 건 진짜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다 알아.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에 가까운 판단할 수 있는 그거는 뭐냐? 바로 비어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비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성수경이라는 누나가 있어요. 이 누나가 소녀시대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데 제가 힘드니까 곳에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우리 누나는 정신없을 정도로 일정을 칵칵하게 채운다. 힘들 때 그냥 일정을 채워가지고 해야 돼. 나는 요즘에는 누워있는 시간도 어디서 누워있는지 아니? 피부과에서 뭐라도 얹어놓고 누워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어있는 시간이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 없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비어있으면 자동적으로 우울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걸 기반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내가 이미 다 어떻게 생각할지 알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1시간 정도 비어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시간이 끝날 때쯤에 뭘 하냐. 내가 핸드폰으로 알람 맞춰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알람 맞춰놔. 2시부터 3시까지 내가 아무 일정도 잡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알람에다가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 메모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방금 전 1시간 동안 뭐 했나 라고 써놓는 거야. 내가 인식하지 않고 살다가 알람이 갑자기 핸드폰 울리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내가 뭐 했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지. 방금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본다는 거예요. 스케줄이 비어있을 때 내가 지금 모바일 게임에 빠져 살고 있고 삶을 망치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라는 거를 셀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망친다는 것도 뭐냐?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뭐가 망치는 거야? 게임하는 게 망치는 거야? 뭐야? 스스로 망친다는 것을 더 쪼개서 얘기 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다른 방향의 삶을 살면서 이 차이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첫 번째 가치,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내 첫 번째 가치예요. 그러면 사는 것도 내가 돈 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만든 가치로 살아야 돼. 근데 스스로를 망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과 실제로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또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정확하게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를 망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뭐 했어요?